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더 메시지를 맡게 된 세소만교의 이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 더함이 아닌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스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좋은 대학을 목표로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펙은 그 사람의 기능과 능력을 말할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사람됨이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스펙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펙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덜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들여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펙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스펙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보지 않으십니다.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이 있는데 재료가 다릅니다. 그릇이란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의 용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릇의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많이 쌓아 금그릇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1절에 어떤 그릇이 되느냐 신경 쓰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 깨끗함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따르기 보다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더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명품을 사고 고급차를 사는 것처럼 무엇인가 자신에게 더하여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하려 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거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그리고 주목받는 것보단 금그릇 자체가 주목받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이병수 목사였습니다.